불을 펴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파랭기법의 세 번째, 몰록돈자, 별산자, 이 아궁의 하열이 오를 때 그 병렬로서 구들장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오르는 열기가 위에 구들장에 부딪혀서 방천면으로 펴지는 것이다. 이렇게 한 가지 펴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는 구들장을 방 옆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높이 놓으면은 뜨거운 하열일수록 가볍고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불은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랫목에서 불을 펴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윗목에다가 주루뚝을 맞게 되면은 하나의 배영구보다는 배영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윗목에서 불이 높게 펴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연도를 구들장에서 한 45cm 정도 밑으로 낮춰서 연도를 빼게 되면은 그 45cm의 고래 높이는 전체 열기가 열기구 같이 그 뜨가지고 항시 고열은 위에 뜨기 때문에 그만큼 불을 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불 펴는 데는 한 네 가지 기법으로서 저희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능이 없이 그냥 줄고래를 놔가지고 불이 옆으로 많이 가라고 고래구멍을 넓게 뚫고 또 중앙에는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작게 가라고 좁히고 그런 것은 불의 성질을 알지 못하고 또 근본적인 그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그 불의 원리라든지 불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고래 속에는 냉습이 많다면은 그런 줄고래로서는 압력이 차고 해서 아궁의 하열이 고래 전체에 늦게 잘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파련의 기법의 세 번째 돈산, 불은 아랫목에서 한 80-90%는 방청면으로 펴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편 열기는 위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펴진 열기는 윗목으로 가기 때문에 고루 방이 뜨시게 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